강원도 한 경찰서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하거나 불법 뒷조사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해당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꿈에 그리던 제복을 입은 지 3년 차에 접어든 20대 중반의 여성 경찰관. 지난 2년여 동안의 이 제복은 악몽이었습니다. 사건의 발단은 2019년 5월 실습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초임 발령지인 태백의 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선배 남성 경찰관 한 명이 여성 휴게실 안에 있던 자신의 사물함에 꽃을 놔두고 갔습니다. 올라가서 휴게실을 잡다 보니까 제 속옷이랑 옷 사이에 장미꽃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꺼내 보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뭐 예쁘나 오늘 로즈데이를 하트 이러는 거예요. 피해 여성은 이후 이 남성의 행동이 더 대담해졌다고 주장합니다. 자신과 사귀던 경찰관에게 모텔 영수증을 보여주며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. 자기한테 뭐 이런 식으로 술 취해 와서 자기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, 그거를. 한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입을 담을 수 없어요. 입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저분은 경찰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, 저 정도면. 이후 여성과 사귀던 남성을 포함해 경찰 2명은 해당 모텔을 찾아가 CCTV를 조회합니다. 수사 사안도 아닌데 불법 뒷조사를 한 겁니다. 잘 경찰도 하면서 좀 CCTV 좀 보여달라.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 사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업주가 보여줬어요. 그 업주가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휴대폰을 찍어놨어요. 그 공무원쯤을.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. 이에 대해 당시 피해 여성과 사귀던 남성은 동료의 입에서 성관계 얘기까지 나오자 너무 흥분해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습니다.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.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. 다 잘못했습니다. 하지만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KBS 취재진에게 자신도 피해 여성과 사귀고 있었다며 성희롱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상황. 피해 여성은 아직도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. 경찰에 대한 그런 환상, 뭐 내가 수사를 할 수 있구나, TV에서 나와서 경찰 제복도 있고 이런 환상, 순찰차 타고 이런 게 다 누워지고 그냥 창피해요 그냥.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.